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연 3구역 조합원 130여 명이 어제 서대문구청에 모여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인가 촉구를 위한 집회를 한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시위를 했을까요? 바로 사업시행 변경 인가가 나질 않아서입니다. 그럼 먼저 부가연 3구역 재개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부가연 3구역 재개발 단지는 서울시 강북 재개발의 대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죠. 부가연 3구역은 강북 재개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 중 하나예요. 서대문구 부가연동 위치하여 4,739세대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으로 사업비가 무려 3조 3천억 규모입니다. 부가연 3구역은 2008년 9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새 아파트에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삶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업이 지체되면서 조합과 비대위와의 갈등이 계속되어 조합원끼리도 내용이 깊어갔지요. 특히 비대위는 24년 6월 집행부 해임총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켰어요. 이에 조합은 24년 6월 12일 해임총회에 제출된 서명 결의가 위법하다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과는 24년 8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해임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으로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조합원들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인가가 통과되리라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던 사업시행 변경 인가가 무슨 이유인지 현재까지 인가가 나질 않았어요. 사업시행 변경 인가는 23년 12월에 접수를 하고 20일 안에 인가가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가가 나질 않고 있어요. 부관 3구역 조합원들의 마음은 당연히 기다림에 지쳐 타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지요. 조합원들은 사업시행 변경 인가권자인 서대문구청의 행정에 불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서대문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분노한 것이죠. 저 또한 부가연 3구역 조합원으로서 진실을 알고 싶어요. 서대문구청이 부당한 행정이라고 보는 조합원들이 아주 많아요. 부가연 3구역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조합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를 나섰고 조합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직권남용 즉각 중단하라. 사업시행인가 조속히 처리하라. 범죄협력 즉각 철회하라. 국민재산권 침해 마라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부가연 3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의 행동을 보고 서대문구청에서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행정청으로서의 서대문구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빠른 행정처리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